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 창의 구본상입니다.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역시 시도별로 남북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은 과연 충북의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남북교류 사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준비된 영상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1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차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남측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북측의 민화협 대표단과 만나고 돌아온 이장석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변화된 북한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컸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의 흐름들이 형성될 거고, 이에 따라 충북도 구체적인 대북 교류 준비에 시동을 겁니다. 내년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무예 도보 통지와 관련한 학술 대회, 신채호, 홍명희, 정지용 관련 학술 교류를 준비합니다. 또 청주 공항을 평양, 백두산 등 남북 직항로 관문 공항으로 지정하게 하고 인도적 교류로 결핵과 의약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소나무와 낙엽송 등 조림용 묘목 20만 그루를 지원합니다. 이제 뭐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얼마 전에 북한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장석 부지사님. 예. 어떻게 북한은 처음 다녀오신 건가요? 개성이나 금강산까지는 가봤었고요. 예. 평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오랜만에 좀 다녀오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은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떠셨어요? 그 2박 3일간의 일정이었는데요. 그 2박 3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뭐랄까요, 북한의 변화를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주변 이야기를 해서 듣는 그 수준을 넘어선 상당한 어떤 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 최근에 이제 그 화해 분위기 속에서 당연시 되는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남북 교류가 뭐 물론 이제 큰 뜻에서는 다들 이렇게 동일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뭐 충북이 북한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뭐 강원도나 경기도처럼 충북이 과연 그런 것들을 앞서서 막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예. 충북이 왜 해야 되냐라고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어쩌면 충북의 필요성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가지고 대북 교류를 하는 측면, 한 측면이 있을 테고, 또 선점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충북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선점을 하면 우리 충북 경제라든지 충북의 살림살이 면에서 보탬이 되는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양 측면에서 충북이 지금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대북교류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윤 부장님도. 예. 예. 영국의 한 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 시점부터 향후 한 20년간 통일 비용이 1조 7천억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1,80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4년에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통일에 드는 비용이 약 한 3,600조 원이 든대요. 네. 그중에서 물론 이제 한 77%는 민간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정부 뭐 이런 우리 정부 재원으로 들어가는 건 뭐 한 400조 원 언더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 들어가면서 통합이나 통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당연히 우리 충북 그 기금이나 돈의 수혜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업이 됐든 또는 심지어는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 당연히 저희 기업 또 우리 남한이 적극적으로 이런 교류나 경협은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충북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오히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네. 우선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라고 해서 뭐 우선권이 주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뭐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뿐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저희 충북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략들을 세우고 또 뛰어들고 있을 텐데 우리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그 제가 오기 전에 그 북한의 그 관련 통계 자료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네. 우리도 충분히 함께 향후에 그 전개되는 경제 협력이 진행이 된다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이 향후에 개발이 촉진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멘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멘트 석회석 매장량은 북한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시멘트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남한이 8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북한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시멘트 산업 물량 같은 것들이 우리 충북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지역의 그 산업 경향들을 보게 되면 화장품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 자연 천연물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의학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도 전통의학과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고 네. 특히 한의서와 관련되어진 것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거의 1970년대 들어와서 주로 이제 국역화 사업이 진행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1940년대부터 한방의서 같은 것들이 국역화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육성하고자 하는 바이오 한방 산업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연계되어진 뭐 천연물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테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윤 부장님. 예. 예. 뭐 충북만의 어떤 전략을 물어보셨는데요. 예.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지금 그 남북 경협 대비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경기도만 해더라도 들어보니까 그 뭐 평양의 옥류관 냉면집을 경기도에 뭐 직영점을 만들겠다. 아, 그것도 뭐 규모가 만 평에서 2만 평 규모로 한답니다. 그래서 북한에 뭐 요리사를 한 100여 명 이상 아예 데리고 와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예. 또 4차 산업혁명 기반에서 그 스마트팜을 북한에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네네. 이런 것도 있고. 또 파주 지역에는 우리 개성공단처럼 뭐 남북 경제협력 별도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움직이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그 강화도하고 저쪽 개성을 잇는 네. 연육교를 만들겠다. 그것도 대부분 정부 돈으로 예예. 그렇게 해서 그 영종도에서 강화도 이렇게 뭐 역사 루트도 만들겠다.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굳이 차별화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 것이 곧 차별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뭐 그 부지사님께서도 가서 제안한 것처럼 우리 내년에 있을 2019년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예예. 북한 선수단을 참가 요청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왕에 무예에 집중하니까 뭐 남북 무예 학술 교류 뭐 이런 것도 제안했고, 또 북한에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결핵 환자가 많습니다. 네네. 또 우리 충북은 오송에 바이오 또 특화된 산업 단지도 있고 식약처 질병 관리본부 이런 모든 국책 바이오 의학 관련 국책기관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살려서 우리가 이런 결핵 환자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든가 또 뭐 다른 의약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좀 우선은 인도적으로 좀 지원하고 예. 향후에는 또 우리 그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좀 같이 나가서 공동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워낙 지금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네. 육로로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 의약품 특성상 항공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 또 청주국제공항을 네. 북한의 어떤 대북 지원이나 아니면 협력에 관한 관문공항으로 지정해달라고 이번에 저희가 또 통일부에 건의까지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도 좀 우리가 키워야 될 것 같고 또 천연물도 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왜 일본 그 나고야에서 했던 그 나고야 의정서를 저희도 가입을 했고 채택이 돼서 네. 올해부터 정식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접근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북한에도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연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지만 북한에도 그런 천연 자원이 많을 거다. 생물 자원이.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뭐 이런 사업도 좀 제안을 하면은 그게 곧 이제 차별화가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북에서 저거 한 거 우리도 할 걸 거꾸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충북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 이제 짚어주셨어요. 네. 부지사님 뭐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또 실제하셨기 때문에 과연 충북이 잘할 수 있는 것, 충북만의 전략 어떤 거 있을까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걸 좀 하자. 네네. 일회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는 스포츠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 무슨 공연 이런 거를 지칭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예. 거 이제 그만하고 예. 좀 더 실질적인 것들을 하자. 이런 그 의견을 그쪽에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류협력이라는 게 일종의 교감이고 공감인데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측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하자 그간에 그래왔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그쪽 북쪽하고의 어떤 그 교감, 공감의 과정들을 거쳐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문화 스포츠 측면에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남북 교류가 아주 한계적으로 운영될 때 또 문화 교류라든지 뭐 스포츠 교류 부분이 있었을 테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심이 돼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교류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잡아놨던 여러 가지 바이오 천연물 산업이라든지 예. 교통에서의 그 청주공항을 활용한 어떤 교통 물류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오늘 남북 실무자 간의 철도 도로 예. 연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강호축 연결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호축이 지나가는 해서 북의 동쪽을 관통하는 어떤 그 교통 물류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경제 협력, 경제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측면들에서 어떤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에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조금 이제 강호축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뭐 목포라든지 오송 또 강릉까지해서 북한까지 연결하겠다 뭐 이런 구상도 나오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그 철도 중심지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예. 충북의 가장 전략적인 그 대북 그 교류 협력 사업이 바로 이 강호축 그 철도 그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3개 경제지대를 이제 형성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황해권하고 환동해 그다음에 휴전선 일대에 이제 그 접경지역 그 예. 평화지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영어로 H자 예, 예. 그 축선 개발을 하는데 지금 이 강호축은 바로 강원도, 충청, 그다음에 호남 지역 축선을 말하자면 호남 쪽에서 강원도 쪽으로 네네. 이어가지고 종래 지금 경부선으로 돼 왔었잖아요. 예. 부산에서 서울 쪽. 거기에 대해서 X축으로 이번에는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예. 그 철도를 또 고속화 철도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내부의 어떤 그 SOC 개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북측의 그 동해안을 따라 들어감으로써 어떤 관광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북한에서
그 나진 쪽으로 올라가서 그 함경북도에서 그 나진에서 그 바로 두만강 건너면 이제 핫산입니다. 네. 그 나진에서 핫산까지가 60km인데 바로 그 핫산으로 들어가면 이제 연해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연해주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블라디보스톡이고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그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2012년에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타 가지고 모스크바까지 한 12일간 계속 한 만 킬로를 네. 12일간 제가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충북이 추진하는 이 강호축 이 철도 계획은 정말 역사적이고 대단한 저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봐요. 충북만의 전략적인 그 철도 사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연해주로 이어지면 예. 북한의 어떤 그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그 연해주 일대가 아직도 저개발이에요. 네. 영토만 그 러시아 땅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연해주하고 시베리아도 개발을 하게 되고 또 시베리아에서 그 나는 천연가스 같은 것을 또 우리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뿐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스크바를 통해서 언제 쭉 거기서 다시 이어지면 베를린으로 해서 파리로 해서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로 이제 이어지면서 바야흐로 정말 유라시아 시대가 열리는 거죠. 바로 그래서 저는 이 강호축 이 철도는 네.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남북한의 교류 협력과 또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정말 아주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의미를 띠는 충북만의 아주 그 독특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초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H축 네. 그 경제 구상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강호축이 거기에 조금 이 비해서 또 그 구상에는 이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뭐 반대되는 거라든지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호남에서 충청으로 해서 그 강원도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환동해 쪽하고 이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도 이 사업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지금 경부축만 가지고는 이제 되지 않죠. 경부축은 어떻게 보면 황해 중국 쪽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미비된 상태 미개발된 쪽이 지금 이 동해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 지금 이번 충북 이시종 지사님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굉장히 전략적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예, 가서 이제 그 H축 관련해서 예. 그 몇 간 통일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거기 오신 분들이 이제 그 남북 관계에 가서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H축이 이제 그 초기 개념도여서 네네. 얼마든지 이제 가변성이 있고. 예. 그런 측에서 우리 이제 강호축 그동안에 우리 충북이 강호축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 강호축에 관해서는 좀 일반적인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강호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H축에서 그 부산 쪽에서 강릉으로 가는 동해 쪽 축은 말하자면 그 관광 중심으로 거긴 산업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 중심으로 연결 굳이 이제 철도를 놓고 보면 저속철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 테고 어떤 산업적 측면을 산업적 교류를 고려한다면은 X축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강호축은 지금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거죠. 그 단순히 어떤 물류가 통하는 길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10년 전에 그 남북 간의 어떤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철도가 가는 역사 곳곳 북쪽에 곳곳의 도시의 작은 어떤 가공 시설들 인가공이겠죠. 주로 이제 북측 경제가 수준이 좀 낮으니까 우리 쪽에서 연료나 기술을 대고 그쪽에서 이제 노동력을 대서 만드는 그런 그 임가공 지역을 이 철도역을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쭉 형성시키면 그 자체로 생산 기지가 되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이 아까 하셨듯이 모스크바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라시아까지 가는 이 시장을 또 경유해서 가는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경제의 어떤 통로죠. 단순한 어떤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남한에서 유럽까지 가는 이 경제 통로에 네.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시기와 예. 기회를 맞이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첨언 예, 네. 강 박사님. 이 강호축 그 철도 건설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아마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가가 진행하고자 하는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그 벨트들이 개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북 그 철도 교류와 관련되어진 탄력을 받으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제 북한의 그 교통 분담률을 보면 약 70% 이상이 철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철도 그 수송 분담률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남한 쪽의 여러 가지 물자와 또는 그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쪽 그 호남권에 있는 도민들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호축 부분들이 그러한 산업 관광 기능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구상되고 있는 TSR, TMR이라고 하는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서도 향후 각종 수송 물자나 산업 교류에서 중요한 경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여기서 한 말씀 저기 예. 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좀 이 기회에 이 대단히 역사적이고 이 전략적인 이 사회간접자본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또 유라시아 시야 대비하는 그런 사회간접자본인데요. 이걸 그 강호축이라고 함으로 해서 충청 지역이 거기서 주체적으로 좀 빠져 있어요. 이게 네. 개념이나 이거는 그 실체를 바깥으로 대변하는 용어인데, 예. 그럼 충청 지역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지금 이 강호축을 주장하는 게 충청 지역인데 충청 지역은 정작 명칭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앞으로는 강충호축이라고 함으로 해서 예. 그 이 주체를 좀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 충청 지역이 지금 통과 지역 아니에요? 예. 경부 축선에 대해서 X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사이에 미개발 지역이든 이 충청 지역도 지금 특히 충북선 같은 데는 전혀 철도로서의 기능을 못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번에 아주 중요하게 전략적인 그런 그 축선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 지역이 여기에 주도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예. 강충호라고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는 예. 가나다라로 해도 강원도, 충청, 호남이기 예.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해도 뭐 무리도 네. 없어요. 누가 이의 제기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충청을 뺀다는 거는 좀 겸손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 앞으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이 명칭은 좀 강충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자,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철도 아울러서 이제 항공이 있을 텐데 아까 이제 윤 부장님께서도 그 의약품을 이 항공편으로 보내는 가장 빠를 것이다. 이제 청주공항을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청주공항을 이 남북 교류의 어떤 이 관문공항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예.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점해야 되는 과제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어떤 항로를 개설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포공항이 가장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쟁 상대가 되는 네. 공항 아니겠는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공항 그리고 또 기타 뭐 대구나 뭐 이 남쪽에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독점 공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번에 통일부에다가 관문 공항으로 청주 공항을 좀 해줘라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만은 독점화 시킬 수는 없겠는데 우리가 유리한 거는 이제 전국에서의 접근성 네네. 청주 공항의 접근성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측면 그러나.
어떤 이용객의 어떤 규모 면에서도 그런지는 뭐 조금 더 봐야 될 테고요. 어쨌든 예. 접근성이 좀 유리할 테고 공항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는 네네. 측면하고 초기에 그 항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좀 뭐랄까 항로를 그 저 담당하는 그 항공사의 유연성이 좀 필요할 텐데 우리 청주공항은 이제 소위 저가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항로를 그 개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일반 그 국적항공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항공보다는 좀 그 유연하게 그 순간순간 어떤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 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봐서 우리가 다른 공항에 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2007년에도 백두산 관광 거점 공항으로 한참 하다가 그때도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사실 군 공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주 공항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겪었던 이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같은 또 어떤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 박사님. 근데 아마 북한도 향후에 이제 그 개방 속도가 가속화가 되게 되면 그 특정 공항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좀 하기가 어려울 일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청주 공항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중단거리 중심에 LCC를 중심으로 한 중단거리 그 노선들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게 김포뿐만이 아니라 네. 뭐 무안공항이라든가 예. 대구공항,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지금 남북권 신공항 건설 이야기까지 지금 진행이 연합 전선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간에 우리 충청북도가 2007년부터 해서 줄기차게 요구해왔었던 이 공항 문제는 반드시 우리 청주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도 이제는 뭐 꼭 군사적인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남북 교류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분야 교류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와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국책 기관과 기업들이 몰려 있어 신약 개발에 강점을 가진 청주 오송. 남북 경협 세미나에서도 오송 바이오가 충북의 남북 경협 소재 1순위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청주 공항을 통해 물류가 쉽게 오갈 수 있고 북한의 의약품 내수 시장도 공략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북한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제품은 북한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충북 기업인들은 경협 전망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경협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변수도 많지만 일부 기업은 기본적인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남북 경제 분야 교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9월에 남북 경협 시대를 대비해서 세미나도 열렸는데요. 이때 이제 나왔던 내용들 이건 임치호 부장님께서 좀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 뭐 경기도라든가 인천 그리고 강원도는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예. 교류 사업을 지금 뭐 만들어서. 정부에 요청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북한에도 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처럼 경제특구, 그러니까 중앙급 아주 큰 경제특구가 다섯 군데나 있었고 네. 또 지방급, 거기 이제 이름이 거기는 경제개발구인데요. 경제개발구가 또 열아홉 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심지어는 놀라운 게 그 경제 특구나 개발구에도 입주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주는. 물론 이제 해외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도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북 교류하고 협력에 접어들게 됐을 때 우리 충북 경제자유구역 정도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좀 찾기 위해서 저희가 북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네. 그다음에 또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를 했거나 입주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CEO 분들을 모시고 그 우리가 북한에 진출했을 때 무엇을 할지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 뭐 주로
구체적인 어떤 주요한 내용들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저희 오송의 어떤 바이오 산업, 메디컬, 제약, 의료 산업 강점을 살려서 뭐 우선 인도적인 차원에서 먼저 지원. 지금 당장은 뭐 비핵화가 안 되고 물론 경제 협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의약품 지원을 먼저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여기서도 역시나 이제 청주 국제공항을 통해서 그러면 의약품을 지원을 하고 뭐 우리 관문공항으로 좀 지정을 받자고 건의를 하자. 왜냐하면 접경 지역의 지자체들은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한데 뭐 떨어져 있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뭐 핸디캡이 있으니까 요건 뭐 정책적인 중앙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접경 지역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저희는 뭐 요런 부분에서 할 테니 뭐 청주 국제공항을 좀 대북 지원 사업에 관문공항으로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런 다른 지자체도 좀 혜택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수혜를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그 중요한 그 북한의 그 천연물 관련해서 빨리 조사를 같이 하고 예. 우리 중요한 생물 유전 자원을 지금 개발해서 지정해 놓지 않으면 또 그것도 다른 선진 기업에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우선은 시작을 하자 이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유무장님 같은 경우 이제 비핵화가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이제 결국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대북 또 경제 제재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또 할 수 있는 일에 분명히 한계가 아직까지 있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교류 사업 과연 어떻게 구상을 해 나가야 될까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좀 두 가지 전제 지금과 같은 그런 교류 협력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유엔 제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직까지 그 유엔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풀려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되어진 대부분의 그 정보와 통계가 아주 제한적으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지자체의 적정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오픈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민간이 접근을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특장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상호 교류를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할 텐데 사실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단절이 되어 있다. 여전히. 예. 이것은 우리 남한 쪽에서도 사실 지금 북한과 관련되어진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정보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은 좀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을 뿐 여타 지역에서는 정보를 접근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망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그 뭐 어떤 위해를 주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는 좀 과감하게 좀 오픈을 해주는 그런 노력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기 이번에 이제 부지사님 먼저 잠깐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북측에 제안했던 것들이 제약 산업을 포함한 바이오 천연물 산업에 관한 교류였어요. 네. 이것 이게 꽤 괜찮은 이유는 이제 우리 충북이 제일 잘할 수 있고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핵심 동력 산업이기도 하지만 제재 국면과 본격적인 교류 국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제재 국면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결핵약이 됐던 뭐 어떤 생활 그 상비약이 됐던 지금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의약품은 이제 제재품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뭐든 자꾸 왔다 갔다 해야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겠고 이것들이 또 그 천연물 산업 같은 경우라면 지금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자료 공유도 안 되는데 막연하게 한의학이라든지 그 약초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북이 또 발전돼 있을 거라는 추측은 하잖아요. 그래서 학술 교류적 측면에서 같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적이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테고요. 조금 더 이제 제재가 완화된 국면에서 보면 그런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북쪽에서 천연물 산업인 경우에 채취 내지는 재배하고
우리의 가공 기술, 그러니까 약효를 추출하는 거죠, 천연물에서. 네. 이것들을 우리의 기술들이 결합을 하면 양쪽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교류 협력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제일 그 교류 사업 목록에 바이오 천연물 산업을 넣었던 거죠. 네, 양 교수님. 예. 네. 뭐 뒤에서 말씀이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충북 자체적으로 이 대북 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려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아까 정상철 박사님 말씀하신 정보의 획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북한은 모든 것을 다 그런 것을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또 특히 또 충북의 지금 현황은 그 경기도, 강원도, 뭐 인천처럼 접경 지역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 대북 그 교류 협력이 또 그렇게 많이 그렇게 저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늦게라도 네. 빨리 북한에 대한 정보를 또 자료를 빨리 획득해서 이 충북도나 또 대북 교류 사업을 하는 어떤 기업체나 또 이 민간 단체에다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만들기보다는 충북연구원에다가 예. 이 남북교류협력센터 부처를 하나 별도로도 둬가지고 빨리 그 문제를 우리 충북도에서 그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런 네. 부분들입니다. 북한이 기존에 그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 장수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 장수연구소는 박사급 인력이 한 2,000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던 어마어마한 네. 그런 기관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김일성 그 사후에 청암산 연구소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이제 군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고려의학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북한도 외국의 국빈들이 고려의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치유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개성에 있는 그 성균관 가 이 고려 의학의 지금 메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 있는 뭐 세명대 한방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좀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그 교류 접촉 채널을 좀 다원화 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한데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이제 충북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24억 정도 10년 동안 이제 정립돼 있는 게 이 정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들이 이제 두루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뭐 부지사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못 써서 지금 많이 쌓여 있어서 북에 갔을 때도 우리 돈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충북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고요. 타도에 비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정도라고 예. 보여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재 국면에서 제재 국면에서도 우리가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장 부분들이 이제 의약품 지원이라고 보면 그 부분에 좀 주력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나머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예, 예.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련한 분야가 좀 구체화돼야 또 그 돈의 사용처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덧붙일 목사님. 우선 그 뭐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축적을 하는 그런 기금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지방자치단체가 축적하고 있는 그 규모가 있는데 지금 각 시도에서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매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약 한 9월 현재 약 한 620억 정도 지금 축적이 돼 있고
나머지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 좀 기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려면 그 관련 조례나 그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의 그 관련 근거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뜯어보고 그것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례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남북 교류 관련해서 지자체 어떤 근거될 만한 조례가 충청북도 제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청주시의회에서 이번에 또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분명히 그러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이와 관련되어진 근거 때문에 지금 이제 조례 제정의 이제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려면 총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금도 적극적으로 지금 확충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남북 교류 현황 또 특히 이제 우리 충북의 필요성이라든지 짚어볼 만한 아이디어 여러 가지를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제가 좀 예, 한 말씀. 교수님, 예. 우선 지금 뭐 급속도로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북 간의 지역 교류 협력은 실질적인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그 선과 면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또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만 지금 충북이 독특하게 전략적으로 또 그 강충호축 전 사람들은 강충호축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것까지 제기한 마당에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충북도에 예. 그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비해서 이 담당 부서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충청북도는 이 대북 관련 업무를 그 행정국 자치행정과 산하의 인권팀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이 직제 명칭서부터가 이 팀 정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예. 하는 점도 있고 나중에 북측하고 실제 접촉했을 때 뭐 이게 인권팀에서 이걸 다룬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북한의 인권도 다루지도 않는데 뭐 북한의 인권을 다루는 부서냐 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선 당장 가능한 것은 타 지방자치체에서 하는 것처럼 남북 교류 협력 팀으로 우선 이 담당 부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어떻나. 네. 이건 당장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아울러서 지금 이번 2018년 들어와서 지금 이 지자체들이 이 그 남북관계 전담 부서 조직을 좀 승격하고 있습니다. 예. 즉 팀에서 과로 또 과는 국으로 그렇게 확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충북은 팀에서 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좀 우선 당장은 남북교류협력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자체에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 담당관과 같은 그런 하나의 국장급 단위로 높여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서울시는 기획조정실장 밑에 남북협력 담당관이라고 돼 있어요. 네. 국장급이죠. 그다음에 경기도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밑에 통일기방조성담당관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장급으로 하고 있고 인천시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강원도도 그 평화지역발전본부장으로 해서 이 격을 상당히 높여서 지금 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강호축 이쪽을 지금 해나가는 마당에 팀 정도 가지고 과연 이 업무를 하겠냐. 빨리 충북도도 예. 이런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뭐 좀 직제를 좀 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2014년 좀 꽤 됐는데요. 예. 2014년에 서울대 한 그 통일 관련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자원의 총 가치가 6천조 원이 넘는답니다. 네. 6,089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남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53조였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의 한 25배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지하자원만 그렇지 뭐 다른 자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북한과의 교류나 경협사업에서 중요한 건 하여튼 뭐 중국이나 일본에 밀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교류나 협력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보완해야 될 점 또 마무리 말씀 우리 정 박사님께 듣겠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향후에 진행되는 그 남북 교류 협력 그리고 경제 협력 사업들은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그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계획하에 로드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진 각 분야별 사업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단계 단계 거쳐야 되는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좀 더 구체화시키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도 또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성급해하지 말고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도민 주체들의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또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부지사님의 마무리 말씀. 아까 일단 그 행정 그 명칭을 남북교류협력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향후 또 국장급으로 승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급해 주시면서 뭐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우리 저 양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아서 제가 지금 얼른 수첩을 꺼내서 네. 메모를 해놨습니다. 예. 그 8, 90년대에 정말 그 남북 간의 왕래가 쉽지 않았을 때 비정상적인 통로로 인해서 북에 갔다 왔던 어떤 분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평양에 가서 다들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그 지난 10년간의 단절만 없었어도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4 남북공동성명의 11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14 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지고 올해가 11년 그러니까 10년간의 단절이 있었던 거죠. 네. 이 단절만 없었어도 우리는 많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강구한 남과 북 간의 강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누군가 누구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내지는 적대시하고 이런 것들이 될 때는 네. 다 각자가 혼자 생각하는 꿈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 됐든 자주 만나고 자주 왕래하고 예.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민족 공동체로서 또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미래를 같이 그려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북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북측은 남측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네. 상호 신뢰를 가지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함께 그려나가는 이런 자세들이 이 시점에서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북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남북 교류 충북의 또 전망 기대되는 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역할도 분명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 또 체계적인 준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충북 시사 토론창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